동기부여를 하면 돼. 저거 데리고 가서 오빠 그러니까 나가자. 얘가 한번 해볼게. 동기부여 한번 해봐. 자 포카치 빨리 꺼내서 먹어. 오빠 나 이거 말고 나 먹어. 명행과 사랑의 결 연구소. 명민준 곽수산의 사랑의 결 연구소. 또 오랜만에 우리 형님들이랑 형님도 안 하기로 했지. 너놈들이랑 같이 한번 또 재밌게 해보려고 한다 형들이. 우리 그 평균 연령 어떻게 돼요? 그 구독자 20대. 야 세배를 하고 시작해도 모자랄 바에 너놈들은 좀 심하지 않겠냐. 아 그런가? 이놈아 에. 그 댓글 보면 모르냐. 다 맞춤법 틀리고 띄어쓰기 두 번하고 다 할아버지들인데 그거를 너놈들이라 그러면 어떡하냐. 안 그래도 최근에 다현이 누나랑 이제 가비 누나 올라온 영상 요것만 봐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나이가 느껴지는 게 뭡니까? 유다현님 가을 타시나 보네요. 반려견들과 가을 단풍여행 즐겁게 다녀오시고 우울한 기분도 같이 털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이구나 다. 어르신들이야. 형님들 어때요? 동생들 왔어요. 어르신들이면 저거 뭐 좀 쏴요. 슈퍼챗인지 뭐 이거 좀 사고. 그래. 동생들이 열심히 하는데. 국장 국장머리. 자 그럼 오늘 저희와 또 함께 해주시는 게스트분들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너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 아, 너무 섹시해요. 우리 노정원 변호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아 저요? 어쩜 그렇게 섹시해요? 와 마음이 너무 예뻐. 아 코가 커서 그래요. 코가 커.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 섹시함은 코죠, 코. 아, 아 코가 크면 섹시한 거랑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어르신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코가 크면 섹시하다. 예. 코큰 변호사. 노종원 변호사님. 아 오늘 넥타이가 약간 밀크티 느낌이네요. 아, 그러네. 네. 컨셉 맞춰서 섹시하게 하고 왔어요. 섹시하게. 저희 뭔 줄 알고 나오신 거예요? 모르고 나오신 것 같은데? 붙잡혀 오신 거 아니죠? 처음에 무슨 뭐 공익과 관련해서 무슨 뭐 되게 멋있는 얘기 할 줄 알고 유튜브를 딱 보니까 아 매운맛인 거야. 연예인 사건 관련해서 우리 가장 전문가신데 사랑 해결 연구소라고 하니까 아 뭔가 이거 분쟁이 있어서 해결해야 되나 하고 나오신 거야. 아 그리고 아 진짜 사실 이분이 진짜 예쁜 거야. 예. 진짜. 무슨 수식어가 필요할까? 노종원 변호사님. 야! 알았다. 현조 누나, 빨리 오셔. 우리 현조 누나 어서오세요. 아, 현조 누나 너무 예쁘다, 진짜.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저 뒷모습 보고 예쁘다고. 진짜. 누나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왜 그래? 저도 처음 뵙고 실물 처음 뵙고 너무 미인이셔가지고 말 더듬었잖아요. 아, 지금도 약간 더듬고 코큰값 하네. 현정 누나는 뭐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진짜 누나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하거든. 어 그래요? 인스타 보면 매일이 운동이야. 그 뭐 올리던데? 그 뭐야 그거? 뭐야? 가루 같은 거? 가루? 뭐 효소? 효소. 아, 조심하세요 가루라니. 야 요즘 시국에 가루 조심해야 돼. 아, 그래. 뭐 가루야 가루는 효소. 아, 그 몰래 먹으면 그 인스타에 안 나겠지. 효소 먹으면 뭐 좋습니까? 좋아요. 뭐 좋아요? 아 몰라서 진짜 몰라서. 아 효소 먹으면? 효소가 아, 뭐 광고하는 건데. 살아가는데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애기들 보면은 먹고 뒤돌아서만 배고프고 먹고 뒤돌아서만 배고프고 그쵸? 그러잖아요. 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먹으면 되게 더부룩하잖아요. 네. 그게 효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누나 잠깐만 기술 문제 와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당근마켓에서 구매하다 보니까 가끔 저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아까 거는 있어 보면? 아까 건 날라간 거죠. 아 언제 또 먹고? 수현씨 오프닝한 거. 아 처음 오프닝 거 네. 포맷 다 지었어요. 명민준 곽수산의 사랑의 결 연구소! 와라! 아 이거 자체가 예능이야. 예능이야. 뭐 리얼, 무한도전, 1박 2일 다 가라 그래. 이런 리얼이 어딨냐? 자, 근데 저희가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 30분 하고요. 녹화 버튼이 안 눌려서 오프닝 방금 새로 했습니다. 섹시가이 노종원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코가 크시죠? 코가 크시죠? 또 넥타이도 깔맞춤. 네, 넥타이 깔맞춤. 네. 뭔지 모르셨다가 보고 깜짝 놀라셨죠? 아, 예. 매운맛이었고. 네, 매운맛이었고. 예. 그리고 현조님 직접 보니까 너무나 실물이 예쁘시고. 예, 처음에 보자마자 말 더듬었죠.
아, 또 진짜. 우리 효소. 아, 네, 효소 뭐 맨날 운동하고 효소 먹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현정 누나 어서 오세요. 국장 국장머리. 우리 변호사님은 그러면 최근에 네. 가장 좀 주로 다뤘던 사건이 네. 약간 어느 분야입니까? 분야만. 박송 씨 사건 금지어라고 아, 그런 거 금지어. 아, 그래 아 그게 예, 가장 오, 예 오늘은 금지어라고 아, 예 오늘 그거는 마음 너무 아프니까 예. 그게 가장 집중하셨던 아 네 이게 사건 다루시다 보면은 연애 네. 관련된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까 연애 혹은 이혼 뭐 남녀 간의 사건들 엄청 많이 다루죠 많이 다뤄요 뭐 이혼이라든지 뭐 요즘 또 이제 뭐 연인 간에 또 이제 사기 치는 게 그렇게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어? 어떻게 사기를 쳐요 전 청정 봤잖아 네 그럼 어떻게 속아요 근데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막 비싼 차를 정말 다 똑같아 비싼 수법이구나. 예, 뭐 비싼 차를 막 월렌트, 1렌트를 해가지고 와서 비싼 식당에서 밥을 사주고 막 선물도 진짜로 비싼 걸 일단은 해줘요. 어. 그러면 이제 딱 재벌이라고 막 믿는 거죠. 그렇지. 재벌 3세, 뭐 혼외자, 막 레파토리도 똑같아요. 무슨 뭐 해외에서 무슨 M&A 전문가였다부터 해서 재벌 3세, 혼외자. 그런데 딱 이제 얘기가 나오죠. 조금 시간 지나면 아, 막 진지하게 급전이 이제 융통 자금이 이제 100억이 들어올 게 있는데 2억을 이제 뭐 수수료를 결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기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TV 보면은 아, 저런 거를 어떻게 저 속나? 아, 이렇게 할 수 네. 있는데 네. 실제로 근데 배경들을 작업을 해놓으면은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네. 당했어? 어? 당한 것처럼 몰입해서 얘기를 하네? 북강 국장머리! 아, 저 그거 물어보고 싶은데 어.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네. 예전에 제가 네. 어릴 때 네. 아, 개인 상담이야? 너 돈 내고 해 그러면? 아니 이거 지나간 거라서 어. 예. 그때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좀 궁금하기는 했거든 네. 예전에 제가 김태희보다 더 이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오. 근데 오. 어떻게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친해진 거야 오. 근데 이분이 결국은 이제 치과의사가 됐어 그때는 이제 치대생이었지 근데 그분이 너무 예쁜데 오. 내가 좋다는 거야 오. 오. 그럼 의심해야 돼. 너 같은 애를 왜 좋아해? 의심했어. 어. 근데 그래도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야. 어. 근데 얘가 조금 이상해. 술을 먹으면 얘네 집은 강남이거든? 근데 택시기사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목적지가 다른 거야. 조금 이상한 거야. 근데 그냥 뭐 너무 좋아서 만났어. 애도 너무 착하고, 참하고, 너무 예뻐. 똑똑하고. 그냥 만났어. 한 달을 만났어. 갑자기 술을 먹고. 나한테 자기 유부녀다라는 거야. 자기가 유부녀래. 더 설렜지 뭐. 너무 좋은 거야. 야 이놈의 자식아! 내 아픈 추억을 이놈의 자식아.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나는 얘가 취해가지고 헛소리 하나 했어. 나중에 내가 깨가지고 그때 진짜야? 이랬더니 진짜라는 거야. 어머. 맨정신에. 근데 걔가 그때 나이로 25? 6밖에 안 됐어.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남자가 선배의 치과의사인 거야. 그래서 자기가 요런 뭐 병원이나 요런 걸 가지고 있고 너가 이제 앞으로 치과 졸업하면 내가 요런 거를 줄게 해가지고 어찌저찌 해서 계약결혼 비슷하게 결혼을 했대. 그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뭐 그건 나도 모르지. 그 사람의 진정성. 아 말로 그렇게 했다는 거지 형한테? 그래서 사인을 뭐 하고 이제 혼인을 한 거죠. 법적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갖고 있다고 얘기한 것들이 거의 80%가 뻥인 거야. 와.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묶이게 된 거야. 근데 그거를 법원에다가 뭐 이렇게 뭐 탄원서 제출해가지고 막 이혼해달라 그러는데 안 해준다는 거야. 이혼 무효를 말하는 거지. 뭐 사람은. 약간 그렇게. 네. 뭐 이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매일 PC방 가서 그 탄원서를 뭐 A4용지로 막 쓰면서 막 울어. 근데 그것까지 봤어. 근데 결국은 난 그때 어리기도 어렸고 나도 이제 20대니까 이 법적으로는 유부녀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예 연락을 끊고 완전 멀리했어.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여러모로 법적으로도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실제 그때 무슨 상황이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예, 실제로 그 갑자기 KBS 인터뷰를 네 실제로 네 아 긴장했어요 법률 상담 예 갑자기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아침이 좋다는 느낌으로 네 실제로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케이스 있어요. 진짜 많아요. 실제로 결혼할 때 남자들이 좀 허세가 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재산 상황보다 많이 뽀풀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차도 좋고 집도 좋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집도 맞아, 차도 맞아.
근데 빚이 엄청 많은 경우. 아~ 예, 이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아예 학벌도 속이는 경우도 많고. 아~ 그러니까 학벌, 직업, 가정환경, 나이, 이름까지도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왜 그분이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신 게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법원은 증거에 따른 증거재판이거든요. 그러면은, 믿고서 뭐 녹취나 카톡 이런 거를 남겨두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연인 사이에서. 그러면은, 그냥 알고 결혼한 걸로 취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예. 저분이 빚이 많은데 사랑해서 그걸 다 알고서 이해하고 결혼했다. 그리고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 보면은 남자가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 정도로 거짓말에 능하고 익숙한 사람들은 법원 가서도 또 거짓말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 남자가 뭐 해줄게 뭐 이렇게 가진 거 자체를 네. 사실은 그거를 내가 너 나랑 결혼하면 너 이거 해줄게 라고 계약서 쓰고 결혼하진 않잖아요. 예, 대충 얘기만 듣고 요 정도 해주겠거니 생각해서 결혼하는 건데 네. 만약에 그걸 안 해주거나 아니면 그게 좀 허상이었다고 해도 네. 그게 무효가 됩니까? 아, 무효는 되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는 돼요? 예, 이혼 사유는 됩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것도 또 증거 문제죠. 아. 예, 이거를 속여서 결혼을 했고, 예, 그리고 그게 속인 게 드러나면은, 예, 이혼이 가능한데, 예, 증거가 막 또 연인 사이니까 서로 그냥 말로만 하고 뭐 이런 거를 뭐 내 재산이 무슨 벤틀리가 있고, 강남에 50평 입구를 무슨 뭐 카톡으로 남기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 예, 증빙이 없으면은 다 알고 결혼했다라고 남자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 예, 어차피 처음부터 거짓말한 사람이니까 법원에도 거짓말하는 거 굉장히 쉬운 사람이라고. 예. 그러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남자가 그냥 이혼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아, 예, 특별히 그래서 안 해주는 게 1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 이혼을 안 해줘가지고 미쳐버리겠다고. 네. 근데 결국 뭐 나는 연락 끊었지. 그치. 무서워. 누나는 만약에 남자가 이렇게 만난다면은 이렇게 허세를 부려. 약간 좀 그래도 뭐 잘 사는 거를 약간 자랑을 해. 그러면 약간 어떻게 경계는 일단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 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 우리 같은 나한테 뭐 사주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 아, 그래? 나는 레깅스 하나 사줘서 너무 좋은데. 어머! 없어요. 레깅스 집에 많은데. 너 왜 가졌어? 아! 보풀 좀 난 것도 괜찮아요? 중고라서 애들이 놓고 간 게 좀 있는데. 북강머리. 근데 만약에 그런 남자 좀 있다 그러면 일단 경계감이 좀 들 것 같아요? 아, 너무 좋겠죠. 좋은데 일단은 경계심이 들겠죠. 아, 왜냐면 일단은. 뭐 가방을 사준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사준다. 그러면 이게 네. 뭐 1, 20만원도 아니고 솔직히 100만원이란 돈은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가방이든 차면은 이 사람의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이걸 사주고.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렇지. 나는 이 사람한테 또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까? 뭔가 대가성 그런 거를 이 사람도 네. 바라고 나한테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기 그렇지. 때문에. 아, 예쁜데 똑똑해. 그렇지. 그래요? 근데 왜 이래? 남자들 다 이상한 사람 지혜로우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 왜냐면 누구나 다 완벽한 사람을 꿈꾸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나한테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완전히 그 사람을 믿고 그렇지. 그 사람과 거의 심리적으로 운명적으로 약간 공동체화가 됩니다. 아. 이제 처음에는 되게 경계를 하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 하지. 근데 그 호의가 계속 받게 되면은 아,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나 보다. 아. 라고 생각하고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완벽한 사랑을 꿈꾸고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변호사님이랑 누나랑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네. 변호사님 결혼 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아~ 몇 살이에요 아기? 아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만 7살이고. 와, 너무 귀엽다. 예, 한 명이야. 남자아이입니다. 아들. 네, 아들입니다. 너무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 2000 매콤하네. 아, 네. 결혼 기념일이 언젠가요? 아, 잠깐만. 네.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2014년 7월 5일. 와, 14년? 예. 아, 저렇게 당황하는 변호사 처음 봐. 아, 이거는 아까 저희 아름다운 부분 제가 말을 더듬는 거. 아, 예. 워낙 신중해야죠. 예, 그렇죠. 그렇죠. 나의 생일은 언젠가요? 네? 신중하게, 신중하게. 잠깐만요. 신중하게. 아니,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제가 말을 더 듬잖아요. 예. 누나가 잘못했어. 누나가 너무 예뻐. 맞아요. 맞아요. 너무 예뻐. 2016년 8월 18일입니다. 아, 예. 8월 18일. 예. 16년생. 예. 100점짜리 아빠네요. 100점짜리 아빠지. 아, 그러면은 우리 형수님이랑은 네. 몇 년 정도 연애, 달콤한 연애를 좀 하셨습니까?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예,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 다
아니에요. 예? 엄마 친구가 소개시켜 주셨어요. 어, 진짜요? 예. 엄친 딸? 예, 엄친 딸. 오. 예. 근데 보고 딱 이렇게, 와, 한눈에. 예, 처음에, 예. 반했다고 해야지, 뭐. 예, 반했다고 해야죠. 예. 딱 첫눈에 딱, 아, 이 사람이다. 아, 아침마당 나오셨어요? 생각에, 아우.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 딱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딱 아. 이렇게 결혼을 예. 어떤 부분이 제일 사랑스러우십니까? 일단은 짜증을 안 내요 잘. 아. 제일 중요하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말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아. 예, 저는 좀 말수가 좀 많고 좀 쾌활한 아. 편이거든요. 예, 그랬는데 처음에는 조금 약간 밋밋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계속 좀 만나다 보니까 이제 좀 이해심이 굉장히 많고 좀 멘탈이 좋아요. 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짜증을 안 내요. 안 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런데 바뀌었나요? 예. 아, 결혼하기 전에는 안 낸다고 생각을 아. 해서 아. 결혼을 했어요. 아. 네. 근데 결혼하면 이게 남녀가 좀 바뀐다는데 그거 맞아요? 연애할 때랑 확실히 다르다던데. 연애할 때는 엄청 스윗했죠. 아. 예, 스윗했는데 이게 결혼하고서 바뀌는 거는 아이 문제 때문에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헌신을 하세요. 요즘 또 맞벌이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도 하고 또 아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남자들은 보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틈만 나면 저기 어디서 집 얼마 크지도 않은데 어디 숨어서 막 스마트폰 하고 있고 아. 자고 있고. 아. 맞아 맞아. 제 아는 지인분이 너 얘기지. 아, 이놈 자식. 애기 키우다가 이제 똑같이 아들을 키우는데 네. 이제 놀아주려면은 퇴근하고 힘든데 공룡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 어. 티라노. 그렇지. 무조건 아들이 티라노야. 아. 아빠는 초식 공룡이야. 아. 그래서 잡혀 먹어야 되는데 잡혀 먹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아. 그러니까 30분은 싸우고 잡혀 먹어야 돼. 아. 근데 한번 너무 피곤해서 한 15분 만에 잡아먹겠어. 아, 내가 졌다 했다가 아들한테 아구창을 맞을 거야. 뭐 하는 거냐고. 티라노가 이렇게. 일어나. 아직 누우면 안 되지, 일어나. 그만큼 육아가 힘들어.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래도 또 아빠들도 헌신을 많이 해야 돼.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맞아, 조금 맞아. 이렇게 짱 바뀌는 경우가 좀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아들들은 이제 활동량이 많으니까 많아요. 몸으로 돌아줘야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아, 사랑하지만 너무 힘드니까 제가 또 와이프 몰래 스마트폰을 이렇게 줬더니 얘가 이거 공룡놀이하고 놀자고를 안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내 와이프한테 걸려서 이제 뒤지게 온다. 그렇지. 아~ 애들한테 핸드폰 한번 거의 쫓겨날 뻔했어요. 어떻게 온나요?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공포감은 기억이 납니다. 아~ 예. 그 묘한 그 공기, 집안의 공기가 틀리잖아요. 그게. 예. 만약에 누나였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애기 좀 봐줘 이랬는데 조용해. 그래서 어이구 잘 놀아주고 있나 보다 하고 쓱 봤더니 애한테 핸드폰 딱 주고 자기 옆에서 피막 맞고 하고 있어. 아 좋다. 조용해. 아, 어떨 것 같아? 아름답다. 나를 맞고 해. 아. 나를 맞고 해. 나를 소설 많이 먹었나 보네. 좋나. 애가 핸드폰 보면서 정신이 팔렸네. 나랑 놀자. 아 뭐야? 또 이 누나도. 아 누나도 남편 혼내기도 해요? 지금 남편이 없어요. 아니 그 예전에. 아니 그렇게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예전 얘기해서 뭐해. 아 근데 혼낸다기보다는 잔소리 하죠. 잔소리 잔소리 당연하죠. 누나 잔소리 안 할 것 같은데. 그래 누나도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잔소리를 막 하지마 이게 아니라 참다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은 목소리가 무서워. 그러니까 그게 좀 무섭대요. 이렇게 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뭐 그렇잖아. 바꾸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눈빛 자체가 했다가는 다시는 안 볼 얼굴인데? 바로 헤어져 버릴 얼굴인데? 근데 이제 평소에는 자주 뭐라고 안 하나 보네. 참다가 정 안 된다 싶을 때 얘기하지?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도 저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웬만하면 이해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지. 왜냐면 저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싸우면은 그 싸우고 나서 이제 풀어지는 과정에 대한 그 기류가 너무 싫거든요. 아, 맞아. 그 푸는 과정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든 남편이 전 남편이 뭐 싸우게 되면은 최대한 빨리 풀려고 해요. 최대한 빨리. 그게 나아. 근데 요렇게 잘 되면은 좋은데 요 합이 안 맞으면은 변호사님 찾아가는 거야. 이혼 이런 상담이 이런 꽤 많이 있습니까, 변호사님? 굉장히 많이. 많아요?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다. 뭐 줄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뭐 통계상으로 나오지만 뭐 세 쌍 중에 하나는 이혼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상담 많고요. 그럼 이혼 이렇게 보셨을 때 네. 이혼을 원하는 원인들이 네. 진짜 뭐 당연히 뭐 바람 피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네. 근데 이런 걸로도 이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단순한 사유도 있어요? 궁금하다. 바람 피고 뭐 때리고 뭐 이런 거 너무 큰 사유.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제 뭐 폭력이나 바람이나 이런 게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협의이혼으로 보통 끝마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는 성격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그러면 너랑 나랑 성격이 안 맞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성격 차이는 정말 뭘 해도 안 맞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먹고 싶은 것부터 해서 가치관부터 해서 진짜 중요한 게 서로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뷰거든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모르지 변호사님 어떻게 알아? 아니 그 연애할 때 모르나? 그러니까 그때는 안 보이는 거죠. 그치.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혼하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야, 옛날에는 얘가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바뀌었다.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혼을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가 아니라 내가 몰랐던 모습을 결혼이라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한 번 더 알게 되는 거지. 맞아, 그건 맞아. 나야, 나. 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결혼하기 전에 생각했던 거랑 실제로 결혼해봤을 때 야, 나한테 진짜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에 대해서 이게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실제로 생활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면. 그래서 보면은 우스갯소리로 진정한 사랑은 결혼 이후에 찾아온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정말 우스갯소리기도 한데 완전히 그냥 뭐 구라는 아닌 게. 변호사님 거짓이라고 해주세요. 아, 예. 완전히 거짓은 아닌 것이. 예. 재판장에서 예. 판사님 저 말은 구라입니다. 반사 구라 인정합니다. 아 재판장에서 난 그렇게 조금 뭐요? 위트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긴 해. 워낙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진짜 해보고 싶거든요. 예, 그러면 퇴정조 치다 할 거야. 아 그래요? 예, 의뢰인 앞에 구라요. 왜냐면 엄숙한 데이긴 하니까 또. 예. 아 이게 당사자분들이 오셔서 얘기할 때는 이제 감정이 격앙돼 계시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시거든요. 그건 좀 잘 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들은 그래도 법조인이잖아요. 서로 거의 매너나 문화나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아는데 딱 하면 이게 아 이거 같은 필드에 있는 분들끼리 노매너 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의뢰인이 약간 좀 싼 말이야. 피해자 얘기하세요. 아, 판사님. 고통발이. 진짜 지옥발이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살면서 지크어크 지크어크 이런 지옥이 없어요. 네.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은 네. 내 의뢰님은 좀 말립니까? 아, 말투 좀. 야, 네가 이혼 상황에서 그렇게 장난이 나가겠냐? 법정에서? 만약에 이런 돌아 있으면 어떡해요? 아, 이게 당연히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로 간에 감정이 많이 격앙돼 있고 상처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서로 이혼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은 판사님들도 이거를 옛날에는 제가 변호사 초기에는 그냥 끊었어요. 여기까지 하시죠. 서면으로 보면 되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제 국민의 그 의식이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이제 민원을 넣으십니다. 그 끝까지 안 들어주면.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까먹으시죠. 그러니까 막 보면 이제. 정장 노동자네. 아, 예. 예. 진짜 별의별 사례가 다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재판장 입장에서는 뭐 1년에 거의 적게는 몇백 건, 많으면 천 건가량의 사건을 처리를 하는데 다 오셔서 되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니까. 다 억울해. 예, 그러니까 약간 무뎌져요. 그 이야기. 예. 초임들은 조금 감정이 흔들릴 수 있겠다. 그냥 그렇네. 뭐 장애 잣대 맞춰서 하지만. 그래서 자 어쨌든 오늘은 네. 변호사님 모셨고 네. 또 누나랑 같이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우리가 사연을 좀 가져왔어요. 사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 근데 그게 어떤 사례들이 있나 좀 보고 요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 이혼 전에. 해결하자. 아니면은 변호사님이랑 같이 얘기해서 요거 이혼해야 된다. 아 그리고 이혼하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 좋다. 여기서 해보고 또 우리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하잖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요런 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좋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으로 바로 가봅니다. 누나가 좀 소개를 해줄 수가 있어요? 혹시 이거는 이제 여성분 좀 올려주신 것 같은데? 아, 네. 100kg 남편이 싫어요. 맘카페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남편이 친구도 없고 모든 걸 함께해야 하는 사람이라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혼할 수 없다면 친구 만나고 취미생활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런 거 가만히 두고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친구도 없이 오로지 가족, 부모님 포함해서 모든 걸 같이 하면서 삼시세끼 매번 후회 없이 맛있는 거 먹고
주말에 피곤할 때까지 노는 것밖에 없습니다. 먹으면서 다음 끼니 맛있는 거 뭐 먹을까 얘기하는 것만 들어도 토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배울 점도 괜찮은 점도 없고 눈만 뜨면 먹을 거에 꽂혀서 배는 만삭. 100kg 육박인데도 자기 관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남편의 유일한 장점으로 초등학생인 저희 아이한테만 잘합니다. 친구가 없으니 아이하고만 놀아요. 자기 관리를 안 하는 게 제일 큰 불만인데 이걸로 이혼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혼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람하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건가요? 일단 변호사님을 찾아가는 거는 합의 이혼은 변호사님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둘이서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혼 같은 경우는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 뭐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이렇게 세 가지 쟁점이 있거든요. 서로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으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뭐 법원의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좀 참고로 이제 지식을 습득하신 다음에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죠. 아, 그래요? 네. 근데 변호사님이 실제로 이제 수임해서 하시는 경우는 네. 서로에 대한 의견차가 확실할 때는 너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아니, 너 때문에 이혼하는 건데? 이럴 네. 때 이제 서로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 거예요? 이혼 소송에 붙으면은 예, 둘 다 너 때문에 이혼한다라고 하고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재산 분할이랑 양육의 문제죠. 그렇지. 예, 아이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누가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누구 때문에 이혼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뭐 이 재산 분할과 양육에 비해서는 조금 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위자료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망해도 거의 뭐 1억 정도가 거의 최대치거든요. 맥시멈이 예, 그리고 귀책 사유 같은 경우는 그 위자료 로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바람을 펴서 이혼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폭행을 해서 이혼하는 경우에도 최대 이자료는 뭐 대략 5천만 원 정도로 설정이 되니까 그렇게 액수가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죠. 오히려 재산 분할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는데 그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는 완전 별개로 판단해요. 실제로 뭐 바람을 피고 아이를 유기하고 학대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와, 그건 좀 그렇다. 예, 실제 제가 맡은 사례 중에서도 와이프가 어디 저기 아들 운동 코치라는 예, 운동 이렇게 돼서 예, 이혼을 하고 뭐 자식들도 뭐 그 코치한테 좀 뭐 아빠라고 부르고 어느 순간 내 아들이 예. 나를 아빠라고 안 불러서 봤더니 코치한테 아빠 예. 이러고 있어. 그 코치한테 이제 또 학대를 당하죠. 보통 이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통 남자들이 남자들이 전 남편의 자식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좀 모른 척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엄마들이? 예. 너무하네. 우리 예. 자기 자식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에서 저는 남편 측을 대리했는데 절규하셨죠. 당연히. 절규하지 그거. 예, 절규를 하셨는데 판사님이 되게 친절하고 또 조근조근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충분히 사정은 잘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혼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의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재산 분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법 체계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뭐 제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 그 여자 바람 펴가지고 이혼하는데도 재산은 나눠야 돼? 네. 와. 근데 이게 좀 감정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있는 게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기간 동안 같이 노력을 해서 마치 동업자처럼 같이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개념입니다. 이분이 뭐 동업이 깨질 때 안 좋은 일을 했다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동업을 정산할 때는 이 재산과 기여 비율대로 정산을 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 비즈니스 개념으로? 예, 그렇습니다. 야, 비즈니스 파트너야,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쨌든 사연으로 이거 돌아오면은 지금 누나가 소개를 해줬지만은 그 아내분이 올리신 건데 네. 남편이 일단 친구가 없어. 집에만 있어. 그리고 심지어 밥을 맨 집에서 삼시세끼 다 먹어. 심지어 가족들이 막 시부모 포함 다 같이. 그러니까 내 시간이 없는 거야, 이 아내분은. 심지어 그냥 집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살이 너무 쪘어. 100kg야. 이렇게 자기 관리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거든. 그래야 서로 조금. 누나 자기 관리 엄청 하잖아. 아, 그럼요. 근데 만약에 누나가 나랑 살아. 근데 누나 맨날 운동화 필라테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플라잉 요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한데 집에 갔더니 포카칩 처먹고 있어. 막. 뭐 자기 왔어. 나 저녁 제육볶음. 막 이러고 있어. 살 막 뜨져가지고. 아, 진짜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일단 저는 그걸 떠나서 이 사연에서 보면은 모든 걸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이 남자분은 결혼을 할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애진지게?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은 누군가랑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고 자기 혼자서 즐길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나의 삶에 들어오거나 내가 이 사람의 삶에 들어가면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같이 즐거워야지. 나는 혼자서 독립할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혼자 못해. 외로워. 근데 이 상황에서 뭔가 도피성으로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한테 의지하고 기대고 이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발현하게 이게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100kg 나바르고 다 떠나서 이 남자분은 결혼에 지금 적합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적합한다. 네. 나는 진짜 이거 동의하는 게 네. 특히 결혼할 때 항상 그 혼인서약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남편이 되겠다, 어떤 아내가 되겠다. 네. 결혼식 사회 보면 항상 느껴.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하나가 된 만큼 모든 순간 함께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뭐 이런 사이가 되겠다. 물론 좋은 말이지. 근데 나는 결혼이라는 거는 오히려 이제는 둘이 같이 사는 거잖아. 네. 오히려 연애할 때보다 더 각자의 독립된 시간이 일정하게는 필요하다. 나만의 시간. 그게 보장이 되어야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다. 그런 느끼거든요. 어떻게 매번 같이 있어? 그럼. 어떻게 매번 같이 시간 뭐 내 시간 없어? 나 뭐 술을 못 마셔? 나 밖에 못 나가? 뭐. 아니 뭐야? 아니 결혼 하면 안 되겠다. 아. 왜? 왜 나 하면 안 돼? 이런 말이 되면 절대 하면 안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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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절대. 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어 일단은 나 저 톤이 왜 이렇게 웃기냐? 일단은 100kg 남편이 싫어요라고 했을 때 아, 너무 공감이 됐던 게 100kg 임박 됐나요? 제가 아이 낳고서 110kg까지 쪘어요. 와 변호사님이. 네 그러면 다들 얘기를 하죠. 네가 낳냐? 네가 안 낳는데 왜 110kg냐? 절절한 부성애 때문에 110kg까지 찌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10kg가 되면은 이제 맞는 게 없어요 옷이. 옷이 이제 아디다스 이제. 보라색 추리닝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입고. 예, 이태원. 예, 4X라지 뭐 이런 거. 예, 이걸 입고서 아이랑 같이 이제 코엑스를 갔단 말이죠. 옆에 떨어져 있으라고. 와이프가. 아, 너, 와이프가 그냥 막 웃으면서 약간 대륙의 갑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아, 저희 중국에서 놀러 왔나 봐. 예, 이게 부동산으로 큰 부를 이룬 대륙의 갑부 같으니까 너 옆에 좀 있으라고. 근데 외모가 약간 중국 부호 느낌도 있어, 변호사님이. 맞아, 맞아. 코가. 코가 이게 진짜 보코야. 예. 시진핑보다 코가 더 커. 예. 아, 진짜로. 대륙 진출할까요? 와, 대박입니다. 아니, 저는 이게 좀 궁금한데. 저는 그냥 이 사연 딱 보고 사실 디테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지금 권태기에서 좀 그냥 남편이 꼴뵈기 싫은 그런 약간 그런 시기를 좀 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로 결혼했을 때 아이가 초등학생 고쯤에 약간 서로 좀 소원해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그렇지. 부부가. 그렇지 않아요? 좀 텐션이 좀 떨어지고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이게 보면은 완전 정반대인 게 초등학생 고학년 저희 애들이 지금 4학년이거든요.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아이들한테 집중되는 시간이 좀 줄어드니까 오히려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고 서로 각자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사람들이 있고 둘 중 하나더라고요. 성향이 다르구나.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전제가 아까 말씀하신 겁니다. 서로의 자아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히려 되게 의미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중매결혼이나 연애결혼이랑의 이혼율 차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연애결혼의 이혼율이 더 높습니다. 아침이 좋다가 맞는데요 지금. 뭐 결론만 짓자면은 자기 관리 안 하는 게 이제 제일 큰 불만이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하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이혼하기 쉽진 않습니까? 이걸로는 보통 이혼이 안 되는데요. 안 돼요? 예. 근데 이걸로 이혼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책을 알려줘. 본인도 알잖아요. 이혼할 만한 사유가 특별히 없으면 그 사람하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건가?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고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도 있으니까. 뭐 100kg 빼면 되잖아요. 바람 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봐봐. 의지가 없잖아. 의지가 없잖아. 의지? 동기부여 하면 돼. 저거 데리고 가서 오빠 그러니까 얘가 한번 해볼게. 동기부여 한번 해봐. 자 포카치 빨리 꺼내서 먹어. 오빠 나 이거 말고 나 먹어. 이상한 누나네. 근데 의지가 없어. 우리 채널 바뀌었어요. 그런 야한 얘기 안 합니다. 변호사 불렀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왜 야한 얘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 먹어는 유튜브에서도 못 봤다. 나
먹어라니. 알았어. 오빠 나랑 운동하자. 아 운동하자. 아 그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살살 꼬시기만. 푸마오 아니야? 푸마오 같은데? 나 내 풀리고 싶어. 의지가 없잖아. 꼴보기 싫잖아. 아니 진짜 의지는 동기부여를 하고. 어떻게 해? 아 여자가 하기 나름이죠. 이거 해봐. 어떻게 해봐. 싫어. 나 이게 뭐냐 저게 감정이 안 살아. 이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이게 110kg가 찌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있는 게 효소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어디 관광 여행 가시면 효소를 그렇게 사오세요. 예, 그 효소를 먹으면 살이 빠진단다. 근데 효소는 인스타 가셔서 라이브로 두 분이서 라이브 인스타 스토리에다 올리시면은 매우 좋아하실 겁니다. 다이어트에 진짜 이게 예. 아 그리고 이제 아기한테는 잘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아이한테 잘하지 못하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잘하는 거 자체가 저는 진짜 큰 장점이라고 보고. 맞아 맞아. 자기 관리 안 하는 거는 그냥 와이프분이 조금 더 자기 관리를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오빠 나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뭐 같이 해볼까 예쁜 동기부여? 말로 이렇게 좀 살살 꼬드겨서 같이 조금만 한 2kg만 빠지면 오빠 너무 잘생겼다 너무 멋있어졌다 2kg 빠졌는데 이렇게 멋있어졌어 하면서 꼬드기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충분히 같이 살아가고 이걸 이렇게 개선해 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 꼬드김이 안 넘어가자 그럼 질투 작전으로 가야 돼. 오빠 뭐 운동하기 싫으면 나 헬스장 갔다 올게 갔다 와 갔다 와가지고 집에서 다. 아, PT쌤 오늘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아, 진짜 아까 그 운동하는데 복근 되게 멋있으셔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더 동기부여가 됐어. 네, 쌤. 그러면 남자 질투. 시발, 나도 할 거야. 나도 운동할 거야. 이렇게 되지. 어때요? 야, 남자가 찐따도 아니고 옆에서 그러면 거의 준 바람 피고 있는데 나도 운동할 거야. 이러면 바보야? 모진이 아니야? 푸마보. 푸마보. 푸마보 아니야? 푸마보. 예, 자. 아, 동기부여를 하면 된다. 그렇지. 이게 네, 근데 깔끔하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게요. 예, 100kg라는 사유는 이혼 사유가 절대 안 돼요. 자꾸 100kg 푸마보 좋아하시네. 이게 이혼 사유는 안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부부가 갈등을 해결하는 그 방법이에요. 이런 방식이 되면은 100kg 때문이 아니라 이걸 해결하는 방식 속에서 계속 트러블이 발생하면서 서로의 마음의 문을 닫으면서 서로 사실상 이혼 상태로 접어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변호사님 찾아가지 말고 우리한테 사연 우리한테 와요. 사랑의 그 연구소. 우리 다 해결해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면은 저희한테도 좀 뽀찌 나옵니까? 변호사법상 예. 아 변호사법 안 돼요? 이게 변호사법상 예. 에이전시 못 끼는 거야? 네 에이전시 못 껴요. 예. 바로 가세요? 아, 예. 아, 나 꼬치 좀 먹으려고 그래. 아, 예. 분쟁 에이전시가 안 되구나. 예. 변호사는 유료입니다. 예. 항상 믿고 맡겨주시면 아, 좋다. 예. 자 그러면은 다음 사연으로는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난 진짜 좀 헷갈릴 것 같긴 해. 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직장인이던 아내가 10년 전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회사를 그만둡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내가 바쁘니까 혼자서 육아를 도맡아서 한 거예요. 근데 아기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학원 다니면서 아까 누나 얘기한 것처럼 이제 손이 좀 덜 타는 거예요. 아, 아내한테.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하니까 시간 좀 여유가 생기죠? 네. 그러더니 아내가 여보 나 헬스장 좀 다녀야겠어 건강 챙기려고 하더니 오빠 나 바디 프로필을 좀 찍어봐도 되나? 그래서 그래 뭐 해봐 취미니까. 근데 나는 사실 하라고 했으면서도 자꾸 운동 다녀봤자 3개월 하면 그만두겠지 뭐 이랬는데 바디 프로필에 진심이더니 헬스장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 그러더니 이 바디 프로필을 위해 생활비를 조금씩 이제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살짝 뺀 거지 여윳돈을 가슴 확대 수술을 받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위해서. 근데 그 바디 프로필 위해 수술한 것까지를 보고 느낀 게 이제는 아이를 신경 쓰고 이런 나와 함께하는 아내보다 외모에 너무 집착하는 그리고 가정을 방치한 아내에게 실망을 했어. 진심으로 이혼을 하고 싶다 이런 모습에 요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 남편한테 실망인데. 나도. 왜냐면 봐봐요. 저도 되게 예전에 결혼했었잖아요. 22살 때 결혼했으니까. 미치겠어. 엄청 옛날에 결혼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뭔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뭔가 여자는 자기의 삶을 약간 포기를 하고 희생을 하고 남편의 이 사람의 아내 와이프로 살아가는 거. 근데 거기다가 애를 낳으면 이 사람의 아내였는데 또 누구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진짜 저 스스로도 현조야보다 뭐 누구 엄마 아니면 야 누구 와이프 이렇게 부르면서 내 정체성. 이름이 뭐였지? 요게 이게 정체성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도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잃다가 운동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너무 활력소가 붙은 거지. 그리고 이 여자분은 분명히 가슴 확대 수술을 뭐 하고 바디 프로필을 찍음과 동시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활력소 막 이게 엔돌핀이 생기니까 가정에도 이거 남편이 진짜 너무 멋지다 이렇게 해주면 가정에도 더 충실하고 예전보다 더 일이든 살림이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운동에 너무 빠져가지고 운동에만 집착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그래서 애기들 막 이렇게 하는데 얘들아 뭐 아침 먹고 가 미숫가루 자고 먹였는데 프로틴이야 헷갈린 거야. 그렇지. 막 미숫가루나 아니면 깐난 애기인데 막 프로틴 먹여버려. 그 애들이 부끄럽해서 막 애 등에 메고 이거. 근데 그걸 내 집에서 보고 있어. 와, 그럼 약간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근데 현조 누나 의견에 동의해. 이게 뭐 잘못했어요? 아니 근데 그래. 이게 누나 말이 100% 맞는데 네. 이 남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조금 극단으로 가본다고 하면은 어쨌든 이야기하는 게 아이와 가정을 방치한 아내에게 실망했다잖아. 근데 이 정도가 조금 심하다고 하면은 이 남자도 스트레스일 수가 있지. 누나가 말하는 건 제일 좋은 방향이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에너지 받아서 가정에도 조금 이렇게 남편분이 잘하면은 가정에도 충실한. 이거는 이제 이상향인데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집에 왔는데 애들 막 라면 끓여 먹고 있고 엄마는 몰라 운동 한다고 하는데 막 이래. 괜찮아. 괜찮아? 그 라면 먹고 잘하는 거지 뭐 그거를 이 뭐 PT쌤이랑 바람나면 그럴 수 있어도 뭐 운동 열심히 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약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남편분이 질투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 내 와이프가 몸매도 예뻐지고 얼굴도 예뻐지고 가슴 수술해서 몸매도 좋아졌네? 더 좋아졌네? 저렇게 하다가 다른 남자들이 우리 와이프랑 눈독 들이는 거 아니야? 나는 어떡해? 이렇게 약간 질투심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예. 사이비 종교처럼 막 10시간 동안 막 운동하고 막 애들 막 라면 먹고 막 이런 상태가 막 1, 2년씩 계속되고 이러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죠. 가정을 내팽개치고 막 헬스만 하게 되면 뭐 사이비 종교에 빠져갖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거랑 똑같으니까. 그런데 보통 이런 원인들을 좀 보게 되면은 결혼하시면서 이제 회사 다니시다가 회사 그만두시게 되고 뭐 이제 전업주부로서 육아를 도맡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일을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건 남자 분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좀 배려해야 되는 부분인 게 이게 약간 권력적으로 남자가 위고 그리고 여자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아내로서의 역할만 그냥 기대하고 그렇지. 그거를 강요되는 지금 상황으로 보여요. 그 선입견이 깨진 지가 언젠데. 예, 근데 그러네. 감히? 이런 식이 되거든요. 어떤 권력적으로 위와 아래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분의 자유가 제한되고 이것만 하라라고 강요당한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은 이게 당연해져요. 남편 입장에서도. 아니 근데 남편 입장도 이해는 가는 게 돈 벌어오니까 아니 와이프도 뭐 해야지. 그럼 가정일 해야지. 근데 어쨌든 애기 컸잖아.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애기 키웠잖아. 아내 혼자 육아를 도맡아야 했다. 자기는 돈 벌고 야근 주말 근무하면서 완전 그렇게 했어. 근데 초등학교 갔잖아. 그래. 아내 여유 생겼잖아. 됐어. 그럼 이거 꼴배기 싫어도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줘야지. 맞는 말이야. 이거 지 혼자만 사냐? 그래. 이거 시원시원하다. 이게 맞아. 아, 그래. 그리고 PT쌤이랑 바람나고 그러면은 좀 그렇지만. 그렇지. 프로필 사진 찍을 수도 있지. 뭐 너를 안 찍어가지고 좀 꼴배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럼 너도 찍어라. 그래. 같이 운동해서 커플 바디 프로필 찍으면 되죠. 차라리 그게 괜찮겠네. 그러면 얘도 열심히 운동하고 같이 가족 전체가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맨날 그러잖아. 저놈의 옆에는 왜 어디를 쏟아냐 맨날 이러면서 얘 등산하시고 이러는 거 그냥 하게 그냥. 그렇죠. 같이. 예. 예. 자 어쨌든 사실 부부관계 이렇게 힘들어. 힘들어. 아, 그래서 저도 부부까지 안 간 거잖아요. 맞아. 아 정말 현명하시네요. 그게 맞아. 그때 누나가 나왔을 때 딱 그 약속을 돼 있었던 상태였는데. 맞아. 누나가 적극 말렸어. 누나가 잘했어. 누나 잘했어. 그때 사실은 이 만남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그때 그 포인트 이후로 둘한테 많은 변화가 있었지. 진짜. 사실 그 얘기를 해야지 이게 사는데 아픔이니까. 아픔이야.
아픔이야. 우리 방송이 그래도 유익하다. 유익해. 리얼이야. 리얼이야.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이러면 이혼 된다 안 된다 이런 정보 듣고. 그렇지.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또 정신과 선생님 나오셨잖아. 그렇지. 그 정신과 가서 또 상담 받고. 그러고 나서 치료돼서 이제 좀 연애할까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우리 또 솔루션 받고. 그렇지. 그러다 다시 이혼할 때 되면 변호사님께서 유통이 사실 우리 시네마 잘 만났으면 유통이 우리 엄청 좋아했을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맞아, 이혼하고 맞아. 만나고 결혼하고 맞아. 이혼하고 만나고 결혼하고 우리 유통 전문 방송이야. 아. 사실상 이 메커니즘이 좋다고. 낫잖아. 아 그리고 나는 한국이 좀 결혼하고 이혼을 네. 조금 더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해. 점점 그런 분위기를 가고 있죠. 너무 결혼하는 것도 막 헤비하게 그러고 이혼하는 것도 막 그러고. 그러니까 뭐 좋아서 서로 뭐 좋아서 평생을 약속했다가 아닐 수도 있지. 살아보니까. 근데 막 이혼하는데 막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다 괴롭잖아. 변호사도 괴로워, 판사도 괴롭고. 변호사는 노다지지. 아 얘기를 공식적으로. 아 저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아, 예. 이렇게 많은데 예. 노다지라니요. 아,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관이 많은 거니까. 근데 나는 명민준 생각과 반대야. 아 그래? 어렵게 해야 돼? 누나는 어떻게 생각해? 명민준은 그래도 이혼이라는 게 좀 더 편하게 자유롭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거고. 나는 아, 그래도 이혼을 하느니 결혼을 안 하는 게 낫다. 왜냐 이혼을 하면은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다 둘이서도 당연히 힘들지. 근데 더 상처받는 건 누구? 가족들. 가족들. 내 부모님. 그쪽도 상대방 부모님. 혹시나 아이가 있다면 더 힘들어. 이거는 모두의 고통이야. 그래서 결혼 문화도 너무 가족끼리 막 엮이는 이 문화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그냥 미국이나 저기 유럽 가봐라. 누가 그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막 무슨 뭐 설날에 챙기고 누가 그러냐? 그래 맞아. 미국에서 저, 안 그래? 저는 이쪽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제가 이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혼해서 그런 건가? 아무튼 이게 예전이랑 지금이랑 이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한국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저는 느껴요. 몸소 느끼는데 최근에 이제 그 외국 친구들이랑 대화를 되게 많이 하면서 그 친구들은 뭐 30살, 뭐 20대도 있고 뭐 40대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막 대화를 많이 했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 나는 뭐 이제 이혼했고 애도 있는 거 다 알지 않느냐 뭐 얘기를 했는데 그 쪽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이랑 하는 얘기가 한국 남자들이랑 하는 얘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야 이혼한 현저 이혼한 게 뭐가 어때서? 너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너가 경험한 거잖아. 남자가 그렇게 얘기해? 네. 꼬실라 그러네. 그렇지! 나는 꼬실라 그러네. 너 정확했어. 바보! 에휴 그렇지. 괜히 들었다. 정확했어. 아니야. 괜히 들었다. 나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 걔 여자친구도 있어. 아이 그러면 더 좋지 오히려. 꼬실라 그런 거 100%야. 100%야. 공감이 없어 그거는. 멘트가 똑같네.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아니야 그래서 이제 민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혼을 할 바에야 이혼을 쉽게 할 바에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게 결혼이 준 행복이 또 너무 그렇지.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을 진짜 격렬하게 사랑을 해서 결혼도 한번 해보고 그래. 이게 쭉 살면 또 너무 좋지만 만약에 안 맞으면 또 이혼이라는 경험도 그래. 해보면서 또 배우는 것도 있고 아니, 그럼 너무 가족끼리 엮이는 것도 그래 아, 내가 좋으려고 결혼하지 옛날에나 뭐 팔형제 있어가지고 팔남매 있어가지고 막 쥐지고 먹고 떡 먹고 막 이렇게 이럴 때나 그렇지 요즘은 다 1인 가구 시대인데 누가 가족 모시고 살고 그러냐 맞아 이놈의 새끼 이거 외동아들이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너 외동이잖아 결혼 한번 하고 또 이혼 한번 하고 그럼 어때 인생 한번 사는데 아, 변호사님 생각 어때요 솔직히 이게 노다지죠 또 이혼 노다지 많이 하라 좋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변호사님은 이게 정답이 없는 것 같고 결국은 개인의 행복을 선택하는 문제는 개인의 가치관 따른 결정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가치관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멘트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근데 저는 결혼도 하고 이혼해봤잖아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확실하게 느끼는 게 전 주변에 진짜 친한 사람한테 얘기해요 결혼을 뭔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 너가 너 스스로 딱 생각을 해봐라 나는 이혼을 하고 나니까 이게 딱 보여요 뭐. 아, 이 사람은 결혼이라는 제도와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분명 있어요 우리는 어때? 그건 나는 모르지. 왜냐면 나는 저는 제 스스로 아는 게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랑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재혼을 또 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외국 남자랑? 아니에요. 있어? 왜냐면 남편이 막 와이프를 구속하지 않아도 이 뭔가 결혼이라는 그 굴레 테두리 안에 자기가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압박감을 느끼고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랑 맞지 않는 거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여러 남자를 계속 만날래 아니면 한 사람이랑 평생 죽을 때까지 살래 하면 저는 후자를 선택해요. 그래.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랑 너무 잘 맞는 사람이고 안정적인 게 주는 행복이 더 크고 심리적 안정이 크구나 그게 누나한테는. 네. 그래서 무조건 그걸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결혼이라는 제도랑 맞는지 맞는 안 맞는지. 사람인지. 근데 대부분 보면은 결혼하면 여성분들은 아내분들은 심리적 안정감이 생겨. 근데 남자는 항상 심리적 불안해. 아니 그 여자도 그래. 혼내고 쪼고 다른 남편이랑 비교하고 그렇지. 맨날 돈 없다 어디다 다 갖다 쓰는 거야? 맨날 돈 없다 그러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남자도 쪼들리는데 짜증나지. 그러니까 여자도 바뀌어야 돼. 아, 대한민국 싹 갈아엎어야 돼. 변호사 생각 어때요? 가치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치관 무슨? 아 이게 변호사님은 심리적 안정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솔직히 아 이게 결혼이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결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말 더 듣고 공식적인 입장이었대 한번 말을 더 듣나요? 예.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느꼈을 때 되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좋은 점. 딴 여자한테 예. 아니, 그 관심 있는 여자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행복이 있더라고요. 슬픈 거 아니에요? 네. 아 기쁜 거죠. 예. 아내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기쁨. 이게 뭐냐면 좀 이제 막 농담따옥해 그게 무슨 말이 되냐 뭐 이런 건데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평생을 한다 일단 예 일단 예라는 그 느낌이 주는 그 행복이 있어요. 네. 그건 남자도 있으니까 그렇게 막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아유 내가 괜히 결혼했지라고 맨날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친구 순서대로 계속 잘 살고 있잖아요. 아 맞아. 네. 근데 그 조크 문화도 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막 결혼 얘기하면 아우 야 결혼하지 마 하지 마 이거를 남자들끼리 장난으로 막 그러잖아. 뭐, 장난 아니라는데. 그거를 장난인 것처럼 포장하는 게 밈이라던데. 아, 그래? 장난 아니라던데. 아니, 장난 아니래? 아니, 형들이 막, 야, 결혼하지 마. 너 왜 최대한 늦게 해? 아, 너 웃겨. 진짜. 진지하게 그러던데.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결혼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진짜, 예, 말씀처럼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해봐야. 이게 무슨 실패다, 뭐. 성공이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어떤 소중한 경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것도 예. 여정하면 또 가치관 생기고. 네, 맞습니다. 가치관 예. 결국은 뭐 내가 고민하고 경험한 만큼 내 삶이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네. 난 그래도 기왕이면 그런 경험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 너무 아파. 누나도 네. 마음은 아팠잖아. 그럼요. 그치. 갈기갈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마음이 나도 옆에서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이런 경험 자체를 안 했으면 얼마 더 행복할 수 있잖아. 아니요, 지금 더 행복해. 그래. 네. 아 누나는 애초에 우리 같은 남자 만났어야 돼. 그래. 뭐? 에이. 우리가 지금 얼굴이 이렇고 말이 이래서 그렇지. 막상 우리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요, 좀 잘 좀 만나볼게. 아니 누나 재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상형 뭐야? 그러면 재혼하고 싶은 사람의 이상형. 이상형요? 다니엘 이상형. 이상하네. 다니엘 애니. 이상형을 물어봤잖아. 아, 저는 그냥 다니엘 애니?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경제력보다는 진짜 사랑 저는 사랑 온리 사랑이거든요. 온리 사랑. 우리 그 지구 다정해. 아 그거 좀 진짜 좀 저만 좀 사랑으로 딱 봐줬으면 좋겠어요. 와 우린데. 좀 가정적인 사람? 우린데. 우린데. 난 애기만 먹으면 울어. 왜? 눈물 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워낙 가정적이어서. 맞는 말이야.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통계적으로 경제력이 사랑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통계적으로는 그래요? 일단은 미안할 때 이게 종이약 100개를 주고 미안해라고 하는 것보다 샤넬백을 주고 정말 미안해하는 게 좀 더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통계상 이혼 비율에 있어서요. 예, 월 수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이혼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와, 좋겠다. 예. 야, 한 4,000 벌거든. 너무 자식이. 와, 진짜 좋겠다. 아,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팩트인 것 같아. 맞아. 아. 오은영님 포트 보잖아? 그러면 결국에 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겨. 아 이거 뭐 돈 다음 달 뭐 내야 되는데 그럼 남자 예민해지고 여자는 어쨌든 살아가야 되는데 돈 없는데 어떡할 거야 이걸로 발단이 돼. 그러면서 본성이 나오는 거야. 스트레스 받는 거. 근데 여유가 있어봐.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을 게 뭐 있어. 아이고 뭐 그냥 아유, 저 사람 뭐 늦게 들어오고 아우 술 처먹고 왔네 내일 골프나 치러 가야지 하고 훅강 자면서 스트레스 올려버리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 나 스트레스 받는다 1등석으로 저기 뭐 다낭 그렇지 아 갔다 와야지 어머 그러네 이게 대부 봐봐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돈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게 돈이 최고는 아니고 여전히 사랑이 최고입니다. 네? 근데 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이 사랑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밖으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돈이잖아요. 그렇지. 뭐 서로 이겨낸다는 마음가짐 가장 중요합니다. 네. 또 그 마음가짐을 지키기 위해서도 경제력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요소거든요. 예. 근데 경제력이 있으면은 지켜내고 이겨나갈 게 없어. 다 이기고 있는데 뭘 돈이 그렇지. 할 수가 없지.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야 사실. 아니, 사랑이 최고라고. 사랑도 돈이 있어야 된다며. 그렇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일관된 마음과 정신력이 진짜 중요해요. 정신력 영순입니다. 예, 약간 부족하면 돈으로 메꿔라. 예. 부족한 거는 돈으로. 예. 자, 어쨌든 오늘 우리 변호사님이랑 누나랑 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사랑이 이만큼 어렵고 어려워.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네. 하지만 그걸 또 같이 이겨내야 단단한 부부가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변호사님 오늘 그래도 어떠셨어요? 아, 굉장히 의미 있고, 예. 기본 자세가 있어. 예. 뭐, 의미 있으셨다. 예,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아, 가치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아, 이거 딱 매운맛 되게 기대하고 긴장하고 왔거든요. 아니에요. 와, 이 진지한 3회 성찰 되게 숙연해졌어요. 그럼요. 예. 바뀌었어요. 굉장히 진지하죠. 그럼 야한 얘기 위주로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 나 야한 얘기 뭐 할까 막 그래서 막. 예. 아, 그래서 코를 어필하셨구나. 예, 신혼 막, 아, 막 이런 얘기 하려고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아, 굉장히 삶과 가치관과 성찰력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 가끔씩 그 변호사라는 직업이 답답할 때가 좀 있죠. 가끔씩. 많이 있습니다. 예. 격조 있게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 딱 나오잖아요. 우린 진짜 좋은데, 어딜 가나 광대니까 그렇지. 기대치가 없어서. 광대라뇨, MC시죠. 아니, 예. 그게 광대는 똑같은 거예요. 자, 어쨌든, 변호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누나도 오랜만에 좋았어요? 네, 저도 좋았어요. 네. 시간 후딱후딱 지나가네요. 그렇지. 진짜. 다음에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이혼하지 마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혼하시면 변호사님한테 연락 주세요. 오늘 다음 계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